프로야구 LG의 함덕주가 리그 최고의 불펜 투수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. 직구 같은 체인지업 같은 직구를 앞세워 제2의 전성기를 열고 있습니다. 김한중 기자입니다. 기아가 두 점 차로 쫓아온 7회 1-4-1 3루. LG 함덕주의 한복판 직구에 타자가 반응하지 못하며 삼진을 당합니다. 다음 타자의 배트는 떨어지는 체인지업에 헛돌고 맙니다. 함덕주가 LG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모습입니다. 지난 2021년 두산에서 트레이드된 뒤 작년까지 부상으로 재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던 함덕주는 올 시즌 LG의 수호신으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. 리그의 모든 불펜 투수 중 가장 많은 경기에 나와 가장 좋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. 특히 타자의 출루조차 리그에서 가장 적게 허용하며 팬들이 편하게 야구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.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좀 많이 회복됐던 것 같아서 제 할 야구만 좀 잘하려고 했던 게 좀 이렇게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함덕주는 투구 시 공을 숨기는 동작이 좋은 데다 공을 꽂는 제구력까지 뛰어납니다. 타자들로선 같은 폼에서 던지는 비슷한 코스로 들어오는 공이 직구인지 체인지업인지 도통 파악하기 어렵습니다. 함덕주가 140km 초반의 직구와 120km 중반의 체인지업, 사실상 두 구종만으로 거의 승부하는데도 타자들이 쩔쩔 매는 이유입니다. 직구 타이밍에 변화구를 잘 던질 수 있었고 뭐 그걸 동원이 형이 잘 이렇게 타자를 파악해줘서 저도 좀 믿고 던졌던 게 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. 좌완이어서 더욱 희소성 있는 함덕주.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는 함덕주의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습니다. MBA 뉴스 김한준입니다.